앞에 출구 앞에 놔져 있는 거 저희가 만 원에도 뽑았었는데 오늘도 한번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 세팅 다 끼기 전까지 저희가 한 뽑으러 가끔, 오고 있는데요. 틈틈이 와서 한 번씩 뽑아주는데 오늘, 자, 오늘 옆에 조금씩 카드가 약간씩 생겼습니다. 선풍기 같은 거, 선풍기 카드가 생겨서 쟤들을 잘 뚫고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열쇠 깝시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깝다. 여기 요리조리가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하다가도 또 방향이 또 맞아가지고 아, 깃발이 너무 아쉽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밀리면 딱 한 번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만 원 컷 했어, 나 진짜? 진짜 만 원 컷 했어.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미친듯이 잘 뽑은 거고 너무 한 2만 원에 뽑아도 뭐 나쁘지 않단 말이지 사실. 아니 요거 맞아 하는 거 어때? 아 그래 제가 써 있는 거 붙여. 저따가 앞에 잘 치웠네. 조리조리. 이게 맞나? 근데? 어 아니네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요리 타이밍 하도 저희가 뽑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하세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인가? 어? 그냥 이렇게 맞는 거 같은데 방금? 뒤로 갔을 때 치는 거니까. 뒤로 갔을 때 맞는 거 같아. 아, 저 체이. 와, 체이 왜 이렇게 걸려? 좀 뒤로 오든가 뭐 앞으로든가 뭐 봐요. 오늘은 좀 억간가? 이거? 오, 뭐야 이거? 오, 뭐? 오, 나이스. 오, 근데 이건 너무. 저 타이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계속 걸리냐? 뒤로 걸렸어요. 하지만. 맞지. 나이스. 자, 기회 세 번에 또 두 개를 뽑으면. 체이는 먼저 하자. 여기도. 그렇지. 네, 한 번에 5,000원. 한 번에 성공해. 5,000원? 5,000원 좀 아쉬운데 1,000원짜리 좀 1,000원 펀치 좀 날려볼까? 아이고 아이고. 오, 만 원 할 거는. 1,000원 펀치를 같이 한번 날려볼까요? 자, 이거 잘 한 번 남았어. 가능합니다. 투터치만 되면. 자, 아주 옆에 녀석들이 방해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5,000원 생겨났지 않을까? 아, 그래야 될 것 같긴 하다. 근데 왜 또 넣어서 오늘? 응, 5,000원 해야겠다 이건. 제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표정이 안 좋지 않군요. 지금 여기 뭔가 좀 요리조리가 약간 아, 이거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냥? 그렇겠지. 조금 아쉽네. 한 번 살짝 그냥 위에서만 살짝 살살 해보면. 아, 살살 해볼게. 아주 완벽한 가드군요. 와 진짜 가드 이거는 큰일 났네. 그냥 내려봐야겠네. 오히려 그냥 내려. 우와! 안 돼. 가버렸어요. 자, 요거는 가드가, 이거는 빨리 포기. 이거는 안 되면 그냥 빠른 선전. 빠른 상품 날렸어. 아, 맞아. 그 정도까지 뽑을 필요는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딱 만 원에 뽑았으면 좋은데 아니면 빠르게 선전 치겠습니다. 또 세워져가지고 약간 오! 아 이거는 하지 말하는 거지. 이렇게 운이 없으면 원래 마지막에 앞으로 가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와, 열쇠 두 개 그래도 22번 25번 22번은 본데요. 네. 선풍기? 차량용 듀얼 선풍기. 차량용 선풍기가 왜 필요하죠? 차에 에어컨이 에어컨이나 그렇게 놓죠. 왜지? 장비했고 새로운 히트 상품. 이거 뭐예요? 아 이건 뭐야? 넥 밴드 팬. 이것도 선풍기다. 내가 많아요. 오, 저 이거 좀 괜찮다. 오, 마블. 다른 상품은 요거였거든요. 에브리빙 아이스 마스터. 저것보다는 좀 좋아하겠네 이런 거는. 이런 거랑 요거는 그래도 나름 괜찮죠. 선풍기니까. 선풍기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요건 영상이 좀 짧아서 다른 영상이랑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열쇠 두 개를 뽑고 이번에 다른 뽑기샵이던데 여기 오랜만에 큰 인형들이 네. 적당히 큰 인형이죠. 요거는. 맞아 맞아. 그래서 요거 이제 집게로 잡아서 한번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뽑아보려고 합니다. 요 눈망울 봐봐요. 뽑아달라는 눈망울. 아주 귀여운 아이들. 얘랑 비슷한 애가 저기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뽑아도 되고 시나몰을도 몸 딱 잡으면 왠지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사진 나쁘지 않아요. 세팅도 안 보고 이미 만 원 넣어버렸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오! 오! 아, 노면 위치는 좀 있는데, 어, 근데 잠깐만. 앞으로 풀어와야겠는데? 어,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그니까. 나쁘지 않아? 예전에 저희가 했던 아이고, 거기 포켓샵은 인형을 진짜 크고 잡지도 못했는데. 그니까. 아, 이거 조금만 여기 들고 가면. 오! 아, 잠깐만. 기지기? 망했나, 설마? 너무 뒤로 가져가버려. 야, 너무 뒤로 가가지고. 조금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저 악어가 조금만 넘어가면 공룡인지. 바로 뽑을 것 같은데. 악어인지 공룡인지. 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잖아, 이거잖아. 살짝 불안한데. 끌어당기기, 끌어당기기 해야지. 오. 끌당이 됩니까? 한번 해볼러. 이쪽이 끌당 되는지. 안 되면 뒤쪽 잡아야지. 아이고. 뒤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뒤쪽이 좀 넓은 것 같긴 해. 나도 회원 생각했는데. 어? 어, 엄청 컸다. 6, 5, 4. 아니면 거기서 머리 끌어당기자. 그렇지, 머리야! 그렇지. 어? 좀더 왔어. 형들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해야 돼요. 끌당. 어, 뭐 최대한 끌당 해봐야죠 이거는. 넘어갔다. 와, 나이스. 나이스. 와, 나온다. 좋네? 엄청 커. 어. 인형 얘도 진짜 크다. 자, 다음은 이걸로 해봐야 하나? 얘 얼굴 잡아볼까? 아, 야,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오. 갑자기 딱 세워지면서. 그. 아, 내치네. 요거 시험으로 한번 해볼까? 내가 좀. 야, 이거는 근데 뭐... 좀. 한정적인데 잡을 수 있는 곳이 이 와중에 머리가 둘러가면 못 뽑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나마 얘를 한번 최대한 놓는 범위 아닌 곳에서 잡을 수 있도록 좀 그릇. 아, 놓는 범위 넓네. 넓어. 아, 하나 쉽게 뽑았긴 했는데 하나밖에 뽑을 게 없을 것 같아. 에이, 귀엽다. 오, 복슬복슬해. 어, 저 귀여워요. 아무 귀여워. 너도 찾자. 아, 그럴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기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끌어당기기 하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끌어당기기 하고 또 다른 인형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야? 어, 꼬리야. 다리 두 개! 오, 되잖아, 되잖아. 끌당 되잖아. 살짝 요리조리까지 섞어서 가미 해줄 거. 살짝 요리조리도 섞어서 딱 잡아준다면 아, 좀 멋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글보글 얘도 좀 귀엽긴 한데. 어,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 좀 너무 애매하네. 좀 높이가 높아서. 집에 각도도 안 예뻐. 한번 잡아봅시다. 다시. 잡았다. 오케이. 오, 아주 큰일 날 뻔. 하지만 큰일 나지 않았으니. 한 번 더 팔 사이. 아이고! 아. 아니, 집게가 아, 각도가 왜 이러냐? 안 예쁜 각도네. 어. 아, 아우! 아, 이거 하나를 못 뽑나? 집게가 절로 안 들어가. 살짝 몸이 좀 오른쪽으로. 어, 됐다! 아우. 아니. 힘들다, 힘들어.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 팔다리 하나씩 하나씩 잡아도 되지. 많이 갔다. 어, 많이 왔다. 이렇게 힘든 녀석이. 아주 쉽지 않구만요. 아유, 아유, 아유. 그래서 딱 끌다 또. 이제 회오리 해야 돼. 이건 진짜 회오리 해야 돼. 진짜 그냥 나오자, 회오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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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 뭐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돼지? 아닌데. 아이, 까비. 딱 한 5,000원만 더 해보자. 뭐였더라? 배. 기억이 안 나. 데일리 아니죠? 어, 뭔가 그런 비슷한데. 지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일단 해봅시다. 치맨데일. 와, 내가 맞췄다. 근데 뭐야, 이거 놓는 범위 방금? 그러니까. 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 오. 어, 안 밀어? 아니, 아니 잠깐만. 오, 전부가 놓는 범위입니까? 우리가 저렇게 하나 잘 뽑은 거네. 어마무시한 뽑기였군요. 아, 여기서
세디 거의 전구가 넘는 몸이네 진짜. 중형 전구가 넘는지는 좀 처음 보네.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 딱 그래. 벽에 붙었거든요. 못 잡았어요. 그러게 하나하나. 얘는 큰 거 뽑았다. 그러니까 복실이 두 마리. 복실이 두 마리. 그리고 오늘 열쇠 앞에 있는 거 두 개까지 해서 네. 이렇게 귀여운 인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서영상도 이렇게 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